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사회인이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안수기도 받고 나가는데 제가 잠깐 들어오라 그랬어요. 다시 일로 오라고. 그러고는 그 청년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이제 사회인이 되는데 나랑 약속 한 가지를 좀 하자 그랬더니, 뭡니까? 너 이제 회사 가면 얼마 있다가 이 신입사원 환영회라는 걸 할 거예요. 그때 신입사원 환영회 할 때 목사님 부탁을 좀 들어줘. 뭡니까? 너는 너를 소개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혀. 그럴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정말 얼마 지나고 나니까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는데 주로 신입사원 환영회는 술자리에서 하잖아요. 술잔이 돌아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장님이 따라주면 한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원샷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리가 돌아가는데 자기 순서가 가까워오는데 자기는 이 자리에서 박동찬 목사랑 약속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이게 정말 이 얘기를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이제 그런 거예요. 두근두근 거리는데 왔어요. 눈을 딱 감고 일어나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전 술은 받지 못하지만 사이다로 받겠습니다. 이랬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부장님이 따르는 술을 안 받아 신입사원이,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도 끝까지 고참 두 사람이서 그래도 받아라 그러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라, 못 받습니다. 뭐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어색하게 신입사원 환영회가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이 녀석이 한 석 달 있다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자기는 이 목사님 때문에 이 사회생활이 꼬였습니다.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두 고참이 와서 시간만 남으면 너 언제 나갈 거냐고, 너 때문에 우리 회사 분위기 이거 뭐냐 그러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보고,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안 받으면 그거 가짜야. 네가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네가 진짜라는 증거야. 잘하고 있으니까 버텨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또 몇 달 있다가 또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는 진짜 힘들어서 자기만 보면 그냥 나가라 그러고 뭐 이 허드렛 일 시키고 그렇게 괴롭히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보고, 야 너 우리 토요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맨날 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뭐 견딜 수가 없지만 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보이는 분 계시다며, 가서 찬양을 해라, 이게 진짜 네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순진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진짜 막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에서 화장실에서 찬양하고 옥상에서 찬양하고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겠죠. 정말 막 그 고참들이 아주 그냥 돌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또 괴롭히니까 나중에 뭐 한 10개월쯤 된 다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진짜 자기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너 지금까지 이렇게 참은 거 참 잘했는데 그래도 1년은 버텨야 된다. 그래도 어디다가 이력서 내려고 그러면 경력 1년 돼야지, 1년 안 돼가지고 내면 너 이상한 줄 알아. 그러니까 1년 딱 채우고 사표를 내라. 사표를 내고 오면 내가 너 제일 좋은 회사에 내가 취직시켜줄게. 우리 교회에는 뭐 사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니까 내가 정말 네가 원하는 곳에 가도록 해줄게. 그냥 하는 소리지요. 제가 뭐 무슨 그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진짜냐? 진짜다.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저는 사실 그게 될 줄 알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렇게 회사 뭐 이렇게 누구 한 명 받는다는 게 또 뭐 낙하산 인사 그러면 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점점 1년은 다가오고 어떡합니까? 제가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얘 어떻게 해요? 얘 어떻게 해요? 얘는 이제 뭐 한 달 남았다고 저만 보면 아주 신나가지고 웃고 지나가는데 예? 하나님 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암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고민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니까 제 머릿속으로 말이죠. 답을 찾아낸 거예요. 무슨 답을 찾았느냐? 야,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신앙적으로 저렇게 버틸만 하면 쟤를 신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신학교 보내서 내가 전도사로 데리고 쓰다가 뭐 안수 받으면 뭐 어디 선교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나랑 같이 목회를 하든지 속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딱 결정이 되니까 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제 마음도 기쁘고 걔도 나를 보면 기쁘고 둘이 서로 같이 기뻐하는 거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딱 되고 사표 내는 날 나는 이제 신학교에 원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년이 되는 날 이 녀석이 오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두 고참이 자기를 옥상으로 또 올라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그 두 고참이 맨날 욕하면서 언제 그만둘 거냐고 사표 쓰라 그러던 이 두 고참이요.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쭈삐쭈삐거리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말해라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던 사표를 꺼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만둘 건데 당신들이 원하는 사표다 그랬더니 그 두 고참이 깜짝 놀라면서 사표 내지 말라고 그렇게 잡더래요. 아니 맨날 사표 내라 그러더니 왜 못 내게 합니까 그랬더니요 그 두 고참이 하는 얘기가 그동안 자기들이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도 교회 다녀 그러더래요.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봤더니요 그 회사에 계장님도 교회 다니고 과장님도 교회 다니고 부장님도 교회 다니고 그 부서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1년을 지나는 걸 보면서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요새 우리 회사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식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4차, 5차까지 가던 회식 분위기가 1차 식사, 2차 커피, 8시 되면 귀가.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원리를 깨달았어요. 세상에서는 거룩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이 결국 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속한 그 직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무질서하고 부도덕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서 성령 받으신 분 계세요? 텔레비 드라마 보면서 성령 받으신 분 계십니까? 쇼핑하다가 성령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죄를 통해 자복하는 자리에 성령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재산이 전세방 1억 얼마? 구멍가게 1억 얼마? 토탈 얼마? 그런데 내 재산 다 털어봤죠. 전세방 1억, 구멍가게 1억.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 중에 성령께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너 건축헌금 1억 바쳐라. 너 건축헌금 1억 바쳐라. 선교헌금 1억 바쳐라. 너 구제헌금 1억 바쳐라.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 없어? 네라고 안 할 테니까 대답이라도 해요. 어? 아주 돈 소리만 나오면 안색이 바뀌어. 네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봐. 내 재산이 구멍가게 1억, 전세방 1억, 2억인데 1억을 바치고 나면 집도 월세로 줄여가야 되고 가게도 노동장사라 반으로 줄여야 되고 일생일대에 참 엄청난 모험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감동이 오면 내 형편과 처지 우리 주님께서 아시겠지. 그리고 보통 해 안 해
그렇지. 착해요? 안 해요? 그거를 성령을 소멸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당신에게 성령께서 뭐 해라 내 말을 팍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당신 중심 속에 지금 임재해 계신 증거야. 믿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노 안 합니다. 안 해. 그러니까 당신의 삶은 평생 그 짓꼴 그 범주를 못 벗어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저 목사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맨날 이 모나 이 꼴이야.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뭐 하실 때? 축복하실 때 뭐 하실 때? 복을 주실 때 뭐 하실 때?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얘기야. 이거 아주 아주 새겨들어. 우리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다 찾아보면 단 한 번도 일방적으로 그냥 주신다, 그냥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한 말씀은 기념삼아 한 번도 없어.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네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32,500가지가 다 조건부적 축복이야. 믿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기분 나쁜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똑같은 날 신학교 졸업 맞고 똑같은 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개척해서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예비당 두 번 졌다, 세 번 졌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와서 남의 3층짜리 30평짜리를 얻어가지고 30명 앉혀놓고 30년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 있어? 없어? 많어. 왜 그러냐? 잘 되는 사람은 키가 크고 가문 좋고 얼굴 잘생기고 똑똑해서? 아니요. 자, A라고 하는 목사, B라고 하는 목사 똑같이 두 명이 개척을 해서 성도 수가 50명이야. 잘 들어요. 50명인데 A라고 하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예배당 떡벌어지게 지어서 많은 생명 구원하고 싶은데 예배당 좀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 너희 개척하는 교회 앞에 공장 문 닫은 거, 경매난 거 있지? 폐허된 거. 그거 싸게 나왔으니까 그 경매 받아서 리모델링 해갖고 한번 멋지게 해봐라. 응답을 주셔. 그런데 자기네 교인 50명을 놓고 가만히 보니까 저건 초신자지, 저건 과부지, 저건 열리십시오 반지하 살지, 저건 채소 노동장 사지, 50명 다 훑어봐도 땅 두 평도 못 사고 서러니까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아니 한번 해보지. 안 되겠는데요. 한번 해봐. 못 되겠는데요. 잊으라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그 범죄를 못 벗어나. 그러나 B라고 하는 목사는 성령께서 야, 그 앞에 폐허된 공장 문 닫은 거 싸게 경매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자기네 교인은 50명인데 자기네 교인도 50명 다 훑어봐도 땅 세 평도 못 사겠어. 그렇지만 만복의 그런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예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뭔가 대책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대책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아버지가 응답 주셨으니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 발 내디디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자, 보세요. 할 수 있기에 할 수 있고 할 수 없기에 할 수 없다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겠냐 이 말이야. 응? 무엇인들 못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기 이 말씀 속에 목회자는 목회 성공의 비결, 사업가는 사업의 성공의 비결, 신앙인은 신앙의 성공의 비결, 모든 비결이 다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없는 곳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거들랑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조건 노하지 말고 예 하시는 여러분 되어질 바랍니다. 예? 일단 죄에 넘어졌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단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첫째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에서 죄가 시작,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회개의 시작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으로 회개가 마무리됐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깨닫는 건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우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울고 일어났어요. 안 되는 겁니다. 술 먹는 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말씀에 듣고 찔림받았어. 근데 돌아가서 다시 술을 먹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니까 또 술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꼭 내가 오면 목사님은 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 마음에 찔려.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기둥 뒤에 숨어. 그리고 설교하는 저 목사님 보기가 민망하니까 축도 받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괴로워요. 안 들으면 못하지요. 근데 월요일날 출근해서 또 술을 못 끊겠어요. 또 술을 먹어. 이 세월을 10년을 해요. 괴로워하고 먹고 괴로워하고 먹고. 이거 회개 아닙니다. 괴로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뭐냐? 두 번째, 회개하였으면, 진정으로 회개를 하려면, 결단하고 깨달았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가 뭐냐? 제가 속건제를 예를 들어볼게요.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차이가 있냐? 똑같은 제사인데, 똑같이 죄를 회개하는 제사인데, 속죄제는 하나님께만 속죄 제사를 드리면 돼요. 속건제는 배상제라고 해요. 흔히 배상제. 무슨 말이냐? 성물과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재산상에 입혔을 때, 이 범죄라고 그래. 이걸 사람한테 죄 있는 걸 범죄라고 그래. 죄를 범했을 때 이게 성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컵이 욕심이 나. 그래서 컵을 가져갔어.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꾸짖었어요. 순간 내가 유혹을 못 이겨서 가져갔는데 괴로워. 기도할 때마다 괴로워. 한 한 달을 싸웠어. 창피해서. 이걸 뭐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꾸 내 양심에 찔리니까 이걸로 인하여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 그러면 끝난 것이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컵이 천 원짜리야. 그럼 성경에는 이렇게 명시했어요. 속건제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줬거든 거기에 더하여 5분의 1, 20%를 더하여 배상하라.
내 친구가 소를 나한테 맡겨놨어요. 이 천만 원짜리 소야. 근데 맡겨놓고 내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돈이 급박하니까 이 소를 팔아버리고 내가 재산을 취했어. 얼마 후에 그 아내 되는 이가 장례를 치르고 나를 찾아왔어. 남편이 맡겨놓은 소가 어딨냐고. 그때 내가 뻔뻔스럽게 이렇게 하게. 그 소 그냥 죽어버렸다고. 그리고 이거 내가 정리점에 갖다 팔았는데 100만 원 주더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남편 죽고 정신이 없어서 내가 말을 못했더라고. 그리고 100만 원을 주니까 이 부인이 어쩔 수 없이 힘도 없고 내 알리바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꼼짝없이 100만 원 받고 울고 돌아서 갔어. 근데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려니까 성령께서 나를 그냥 두질 않아. 네가 그러고도 종이냐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설교를 하냐는 거야. 내가 괴로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의 영혼은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확신도 들었어.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 미망인을 찾아가. 얼마를 가지고 가냐? 11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야. 100만 원 이미 줬으니까. 왜? 20%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 원을 배상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주고 내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미안하오. 내가 순간에 미쳤는가 보고. 이 천만 원짜리 소유를 내가 착복을 했으니 내가 그전에 준 100만 원과 1100만 원을 가져왔어. 용서해 주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이런 손해를 보면서도 죄를 지켜서 겁없이 하나님이 이걸 딱 장치를 걸어놓은 거야. 이게 뭐냐? 신약에 넘어와서 세례요한이 외친 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지 않아요. 이 죄에 대하여 철저히 속건제를 드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두 가지의 측면에서 다윗이 회개 열매를 맺는데 첫째는 홀로 된 바세바를 자기의 정식 후궁으로 딱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바세바를 버리면 바세바는 평생 버림받은 여자로 죽습니다. 사람들의 등살에 못 삽니다. 왕을 유혹했다며 지아비를 잡아먹은 여자라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합당히 여겼다는 증거로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 둘 사이에서. 제2의 씨앗은 데려가셨고 첫째 아들. 솔로몬이 둘째입니다. 아시죠? 제약 중에 잉태한 그 자식은 하나님이 제2의 형벌로 데려가 버리시고 둘째 솔로몬을 줘서 다윗의 대를 잇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회개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회개 열매가 어떤 이에게는 정리하는 것이 회개 열매가 있고 배상하는 것이 회개 열매가 있고 어떤 이는 책임져 주는 게 회개 열매가 될 수 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었어요. 두 번째, 다윗이 완전히 회개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열왕기상 1장에 가면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어갈 적에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여인, 젊은 아리따운 여인을 수종 들라고 잠자리에 넣어줍니다. 체온을 유지하라고. 열왕기상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녀를 품었지만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죄는 자기가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회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해 줄랍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가난하는 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인생의 절정에 있을 때 어쩌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유혹이 들어옵니다. 사람은 어느 때 가장 죄에 취약하냐면 힘들 때. 힘들면 막 살고 싶습니다. 내 길이 안 보입니다. 두 번째, 만사 형통할 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똑같이 위험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이 거의 다 이 둘 중에 있을 겁니다. 중간이 되는 별로 없어요. 위기 중에 있는 여러분, 혹은 두루두루 평안하여 염려가 크게 없는 여러분,
이때야말로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다윗이 고백하였는데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죄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마지막까지 거룩하게 삽시다. 지나간 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지옥을 왜 가는지 아십니까? 죄가 커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천국을 왜 가는지 아십니까?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어떻게 싸우느냐? 팔 한쪽이 날아가도록 싸워라. 눈알이 하나 뽑히도록 싸워라. 발 하나가 잘리도록 싸우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죄를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리 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것 없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죄에서 멀리하여 지혜로운 삶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무시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시오. 주여,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